차대는 전 차대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달라요. 전용 차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알차면서 벗기는 형태는 아니. 아유 참 희한하다 켜야 되나 지랄맞다 켜야 되나. 땡가 한번 들어. 이게 이래 이래 전화플러 그 왜 가노 이거 이러면 이리 이래 삼그러워. 나이스 지금 이딴 식으로 오토바이 대충 만들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아니야 그러지 마. 무서워지려고 그러잖아. 농담하지 마. 아이씨 진짜 살뜰하게 꼽아놨다 없는 거면. 아니 저만 풀려고 가는다고 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더 풀어지겠니? 뭐 얼마나 되는 구석을 뜯어지겠네 이거. 아닐 거야. 이건 나의 스즈키가 아니야. 무슨 스즈키가 이래. 어? 쭈발 개똥 같네 진짜. 야 진짜 이거 깨알같이 렌치 볼트 보입니까 이거? 하, 십자 좀 쓰지. 어 뭐가 그래 겐진하게 겐진하고 싶었나. 으아 이거는 요 안에 이래 들어가 있어요. 싸우자는 거지 이거. 스즈키가 드디어 나에게 이제 엿을 주나? 신형차들은 이렇게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건가? 삭제됐다. 역시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매뉴얼 슈발. 정말 무서웠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어 잠깐만. 하하. 제품인데 요즘 좀 많이 먹는데 많이 죽었는데 이거 미세먼지도 너무 왔구나. SF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케어 약이 없는데 좀 맞추졌다 그죠? 아밀로 필터가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녀석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필터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쌓여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에어건으로 불어내면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재사용은 올도 크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미션 컬러도 좀 많이 녹이스러웠는데 영상 치는데 뭔가 기분이 좀 찝찝합니다. 1번 실린더는 또 깨끗합니다. 2번 실린더가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전화플러그 캡에도 녹이 있네요. 그죠? 구멍에 보입니까? 네, 딱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 가리야 될 때가 됐습니다. NGK-TR9EIA 캡이 녹이 좀 슬었는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을 또 주문해서 올 때까지는 일단 홀드
차대가 일단은 레플리카 차대는 아니에요. 확실히 보면 생김새가 그죠? 알천 차대하고 많이 다르죠. 심지어 얘네들은 지금 파츠들 대부분이 주조 파츠가 들어갔어요. 저렴한 주조 파츠. 주조 파츠는 저렴한 대신에 그러니까 만들기 쉬워. 왜냐하면은 틀에서 냈는 거를 이어붙였는데 알천 같은 경우에는 요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주조를 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판을 두 판을 겹쳐서 하나의 튜브를 만들어서 용접을 해갖고 붙여놓은 형태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확실히 알루미늄 프레임이긴 하지만 원가 절감형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잘 만들었어. 만들기 오케이.